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상하지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와 하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쇄골부터 시작해서 위팔, 그리고 아래팔, 그리고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이 상지의 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골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쇄골, 그 다음에는 위팔뼈인 상완골, 그리고 전완골, 그리고 수부, 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뼈를 보면은 이렇게 쇄골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견갑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견갑골은 오늘은 제외하고 나머지 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쇄골부터 우선 볼 건데요. 쇄골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S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쇄골골절은 보통 언제 발생을 하느냐? 보통 이제 쇄골골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골절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원인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쇄골골절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쇄골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골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 같은 것들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쇄골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쇄골이 이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과 함께 이렇게 견관절을 함께 이루고 있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힘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동작에서 쇄골이 골절하는 경우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서 팔을 짚는데 어깨 쪽으로 과하게 힘이 가게 되면 쇄골이 골절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어깨로 떨어지는 경우. 어깨로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혹시 모르실까봐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케이트 보드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깨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쇄골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이렇게 사진처럼 실제로 그냥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가 날아와서 이렇게 쇄골을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골절이, 쇄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쇄골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위의 골절도 이런 식으로 보통 발생합니다. 넘어지거나 혹은 어떤 외력에 의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쇄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쇄골과 그리고 이 견갑골의 견봉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쇄골과 견봉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인대들이 이렇게 붙어서 어깨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비구에 이제 상완골이 이렇게 붙게 되죠. 여기 엑스레이 사진처럼요. 상완골이 이렇게 있고 견갑골 그리고 여기에 쇄골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쇄골에 이렇게 지금 나선형 모양으로 골절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우측 쇄골 관부의 골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쇄골에 골절이 있지만은 골절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전이는 없죠.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없는 골절이냐 혹은 이렇게 전이가 있는 골절이냐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은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쇄골 원이부 끝에 부분이죠. 원이부 쪽에서 이렇게 골절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원이부 쪽으로 해서 견갑골과 이어지는 인대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이부 쪽에서 골절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인대들이 함께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이부에 이렇게 골절이 있는 경우, 물론 이거는 전이가 워낙 커서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원이부 쪽에서 골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인대 손상 동반 여부가 크기 때문에, 동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왼쪽 쇄골이고요. 왼쪽 쇄골에 요런 그림은 지금 분쇄골절 모양입니다. 간부의 분쇄골절이고요. 이렇게 뼈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분쇄골절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필요 없는 뼈 조각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뭐 중요한 뼈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수술을 해서 고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